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먼저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광주구 자영동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바로 자양동 4동 바로 옆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광진구 자양동의 그 수혜를 톡톡히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조만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만 7천 명 이상이 근무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바로 강진구 자양동에 오면서 임대가 걱정 없이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 강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진구 자양동입니다. 이쪽 지역 지금 강남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실입주 하실 분들 아니라면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풍선 효과 바로 강진구 자양동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강진구 자양동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강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지금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양동 인프라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광진구 자양동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개발에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 건너편에 강남권을 호재 받아보면서 강남권은 아니니까 가격이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분리형 원룸입니다.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격 3억대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에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4천에서 1억 6천,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한강변 조망이 가능하고요. 강남 접근성 최고로 좋은 지역 바로 강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했을 때는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최대 수혜지 바로 강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위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프라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지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노후 밀집 지역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